넓고 넓은 이 집에 대문이 없다? 밖에서 보면 창문이 없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커다란 창문이 있고 집 내부 어디서나 사생활이 보장되는 구조. 독특하고 짜임새 있는 디귿자 집을 찾아갑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충주 수안보 아시죠? 수안보 인근 전원마을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건물의 배치와 또 구조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집이라고 하거든요. 궁금하긴 한데 오늘도 마이맨션 구경하러 가보시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 대문을 찾아 헤매다 들어간 복도 같은 입구. 호호, 시작부터 미스터리한데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현봉 건축가를 소개합니다. 우와, 한눈에 봐도 대저택 같아 보이는 집. 규모가 대단하죠? 대지 822.8제곱미터에 연면적 390.95제곱미터. 여기에 설계기간 3개월에 공사기간만 모두 합쳐 1년이나 된대요. 이 집의 구조가 특이한 게 보이나요? 건물이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안채와 게스트룸이 있는 동남향의 살림집과 책 보고 재택근무도 하는 남향의 서재, 차 마시고 휴식하는 정자 현우정, 그리고 여긴 자재 창고와 황토 온돌방. 이렇게 네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이 집의 이름은 두루 사람들과 소통하는 집, 두루제라네요. 그리실 마을을 고르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 특징이 있어서 더 선정을 하시게 될 것 같았는데 네. 특징이 또 있나요? 예, 그렇죠. 주변 이 전체가 이렇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계 포란형이다. 닭이 알을 품은 형체다. 그래서 상당히 좀 푸근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이 땅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성, 그리고 특히 이 마을에 있어서 중앙이 아니라 이렇게 외곽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독립성을 보장돼서 가장 좋은 주택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네. 과연 그럼 집 내부는 어떨까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예. 구경시켜주세요, 선생님.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 예.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이 보이는 주방창을 시작으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창, 은근한 옆산 뒤태가 보이는 안방 창까지. 와, 풍경이 다 달라요. 이제 안채 위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가볼까요? 이곳 역시 풍광은 굿! 신기하게도 집안 어디에서도 마을의 집들이 보이지 않고요. 다 오롯이 풍경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 전체를 둘러볼까요?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동시에 잡은 디귿자 구조는 역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창문에는 다 온통 산만 보이고 주택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예, 주택들도. 예, 그렇죠. 그럼 정말 좀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예. 벚꽃하면서 아무도 모르겠어요. 예, 저희 집은 이 대지가 다른 집보다 1m80 정도 낮아 있는 그 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저희 집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부 쪽은 창을 하라고 안는 겁니다. 창이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 때의 창과 외부에서 내부를 봤을 때의 창은 달라집니다. 창의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적인 부분이 상당히 현대건축에 있어서 창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네. 집구가 하면서 느꼈던 네. 건 창이 그냥 똑같은 창이 아니라 네. 그 집마다 창이 네. 다 독특해서 그렇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창은 무조건 크고 넓은 게 좋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오히려 생활하기 불편한 집, 예쁜 조망을 망친다는 말씀. 그러니까 창 역시 풍광에 따라, 터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설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원주택에 관한 궁금증 많으시죠? 마이맨션 시청자들이 가진 궁금증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풀어볼까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남향 집이 좋다. 아니다. 남향 집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런 찬반 의견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그 자연적인 영향을 갖고 집을 짓다 보니까 반드시 남향해야 되고 일조량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남향 집을 선호를 한 거죠. 맞아요. 사실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가 네. 그거잖아요. 따뜻하고 또 시원하고 이런 게. 근데 정말로 남향이 아니어도 예. 그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 집은 거실 뒤에 보면 저온 저장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저희 집의 장점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연이 준 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꼭 남향집이라고 좋은 예는 없습니다. 무조건 남향이 좋다기보다 그 대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열을 가장 신경을 쓰면서 그렇죠. 예. 제가 지론 중에 하나가 택심지지. 모든 사람은 건축가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흐름과 기운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두루제가 풍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사계절 산의 모습을 정원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답니다. 땅이 갖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이 있는 한 그리고 이 공원이 지목이 바뀌지 않는 한은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저도 너무 신기했던 예. 게 보통은 집을 지으면 지금은 좋지만 예. 그 앞에 꼭 집 들어온대 그렇죠. 햇빛 예. 가려 풍경 예. 가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앞집을 짓기 전까지는 내 집이 좋고 난 땅을 잘 샀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앞에서 건축이 되게 되면 조망을 다 가리죠. 요즘에는 향보다 조망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꼭 남향집이 아니어도 예. 땅의 메시지를 잘 듣고서 예, 그렇죠. 선정하면 예. 진짜 새롭고 와, 좀 뭔가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아서 좋은 답변 예.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답변 많은 도움 되셨나요? 울타리가 없고 대문이 없어 누구나 들어오게 만드는 두루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곳 있는데요. 특히 청고 벽돌과 현무암으로 된 벽을 따라 들어가는 입구가 가장 재밌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정원을 주인공은 정말 두루두루 개방해 살고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제가 예. 이 집에 이제 놀러 왔잖아요. 예, 예. 문을 찾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한참 헤매다가 예. 아무 데나 들어왔는데도 다 이렇게 집으로 통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희 집은 집 이름이 두루제 아닙니까? 두루두루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문도 안 만들고 담도 안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이 집은 누구나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예. 담장과 문이 없으면 예. 이웃 간의 왕래도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겠어요? 예, 그렇죠. 저희 집이 진 지 3년 됐을 때 이곳에서 동네 분들하고 그다음에 충주 시내 사는 분들이 여기서 어울림 받아가 있습니다.
두루제 정원으로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음식 대접은 물론 노래 공연까지. 야, 추억 속 화면만 봐도 부럽네요. 지금 이곳에서 보게 되면 저 앞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별이 쏟아지는 가을밤에 음악회를 한다. 상상만 해도 멋있죠? 그래서 이 공간은 소통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올 가을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가을에 2회째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예. 저도 재능 기부를 할게요. 예. 저는 그 음악회에서 예. 괜찮으시다면 춤을 제가 예. 막춤이라도 예, 감사하죠. 초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와, 가을이 기다려줘요. 예,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제2회 두루제 가을 음악회 정말 기대되네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현우정. 찾아오는 손님에게 따끈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마을을 두루두루 살피는 주민으로 살고 싶다는 주인공. 그렇기에 집은 의미가 남다르겠죠? 선생님에게 이 집이란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집은 저는 그렇습니다. 편안한 소파다. 편안한 소파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외부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 집은 누구나가 지나가다 물 한 잔도 먹고 차 한 잔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집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놀러 왔는데 네. 참 내 집같이 편안하고 예. 따뜻한 공간에서 네. 차 한 잔 하는 게 좋았는데요. 네. 이 두루제라는 집 이름처럼 네. 두루두루 선생님과 함께 편안한 네. 삶 이 집에서 가꾸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영원히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배치로 대문과 울타리가 없어도 가족의 사생활과 풍광을 지킨 두루제. 나와 내 가족만이 편한 집이 아닌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진정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독특하고 열린 집을 원한다면 이 집을 추천합니다. 두루두루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 마이 펜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펜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